저는 이번 그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희생된 유가족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원인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 거의 장례를 치르고 거의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 좀그 움직임이 없어서 도저히 유가족으로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렇게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섰습니다. 슬픔은 잠시 제껴두고 이제 원인 파악도 하고 또 책임질 사람 있으면 그 책임도 지어야 하고 또 차후에 이런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안전한 조치들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 때문에 이런 자리를 제가 마련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저희는 뉴스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침, 그러니까 아침 7시쯤에 희생된 제 아이의 제 외삼촌으로부터 이런 서울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됐다. 혹시 제 딸이 둘입니다. 그래서 딸들이 혹시 괜찮은지 안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태원에서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고가 발생되었고 그때 처음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딸한테 전날에도 딸한테 연락을 계속 했는데 통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딸이 이제 친구들 만나고 가끔 놀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안심을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저희가 이제 112 신고도 하고 그리고 가장 콜센터 그쪽에 신고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제 딸이 이제 어디 친구집에서 자다가 아침에 이제 들어오겠더니 꼭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제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초조했죠. 하다가 이제 제 딸이 이제 휴대폰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제 딸 휴대폰 최종 위치가 어딘지 경찰한테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이라는 거예요. 예, 이태원 그 현장. 그래서 무슨 일이 터졌구나 하고 제가 감지를 하고 저희는 이제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고 경찰만 기다렸죠. 그러다가 계속 이제 연락도 없고 해서 제가 한남도 그 주민센터를 가고 그리고 그 부상자들 혹시라도 부상자들이 있는 그런 병원에 저희가 가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저희가 못 찾았고 그러다가 오후 한 4시 정도 이제 최종 왠지와 비슷한 제가 저기 평택 장례시장에 있다가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시장에 가서 아이를 확인하고 이제 서울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 확인차 이제 저희 딸이 그 현장에서 이제 인명을 관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옆에 이제 핸드백도 있고 그 신분증 그 지갑도 있고 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 현장에 네? 인적사항들은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바로 평택 장례시장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장례시장에 좀 안치를 하던 아니면 그 딸의 그 신분증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바로 좀 연락을 해주시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런 게 없어가지고 거의 일요일 몇 시간 동안 초조하게 기다리고 안타까운 시간을 가졌죠.
지금 원인이 지금 인재라도 하고 또 이런 그 재난이라고 정부에서도 그러고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인재를 발생됐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사도 우리 유가족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이 있다 하면 명확한 책임도 가려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참사가 제 아이뿐만 아니라 어디 어느 곳 어느 시간 어떻게 또 발생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게 지금 그런 장치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좀 장치 같은 걸 좀 마련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전혀 다른 유가족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그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고통을 같이 나누고 또 이 그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고 그런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저 답답합니다. 가족들하고 유가족 다른 유가족들하고 지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제 딸의 그런 뭐 희생을 희생을 여러분들이 애도해 주시고 저 하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할지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이런 그 이태원 그런 죽음의 현장에서 목숨을 다한 그런 희생자들을 위해서 조금만 아픔을 같이 동참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듭니다.